어르신 상태 매주 작성하고 있나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팀장입니다. 장기요양 기관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계획을 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는데 오늘은 급여 제공 결과 평가, 그 중에서도 상태 변화 기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주간보 44 급여 제공 결과 평가입니다. 이 지표는 제가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평가 지표를 읽어볼까요? 제목부터 보시면은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이 계약하면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급여 제공 계획서죠. 이 계획서대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는지 보겠다고 하네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무려 4점이에요.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평가 방향 읽어볼게요.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결과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구나. 평가를 하는 이유는 어르신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읽어볼 텐데, 오늘은 1번만 읽어볼게요. 1번, 급여 제공 직원은 주한해 이상 수급자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횟수 중요하죠? 주한해 이상이래요. 그런데 급여 제공 직원이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엇을? 어르신의 상태 변화를 기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확인 방법 기준 1.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급여 제공 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 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수급자 상태 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르신의 상태, 특이사항을 주한해 쓰라는 것이고, 작성자는 급여 제공자가 서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서명 나오면 동그라미 치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아무나가 아니고 실제 이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이 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신체적, 인지적으로 약화되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어르신이 센터에 들어왔어요. 그럼 상담을 하시죠. 그럼 이때 하시는 것이 어르신이 어떤 상태인지 위험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원하시는 서비스가 있는지 아니면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욕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 평가 그리고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급여 계획을 하게 되죠, 저희가.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계획서를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상태를 관찰해야 되고,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결과 평가까지 하는 게 이제 큰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결과 평가를 해서 어르신 상태가 바뀌었거나 혹시 원하는 게 달라졌다면은 다시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이 매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이 상태 관찰입니다. 어르신을 조금만 지켜봐도 아실 거예요. 노화, 질병 등의 사유로 어르신 상태가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매주 어르신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어르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약 상태가 변화됐다면 그에 맞는 계획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상태 변화 기록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상태 변화 기록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록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제가 상태 변화 기록지를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순서를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요양보호사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 변화 기록지는 주로 요양보호사님이 작성을 하게 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급여 제공자가 서명해야 한다고. 근데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직종이 요양보호사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이 상태 변화 기록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님에게 그냥 무작정 어르신 상태 변화 기록 좀 주한해 작성하세요라고 한다면 과연 잘 작성하실까요? 되게 어려워하세요.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님들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서류 작업 자체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에게 꼭이 어르신 상태가 어떻고,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했고요. 그래서 이 상태 변화 기록을 작성할 때는 어르신이 뭐 평소에 달라진 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잘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 주세요라고 교육을 해 주셔야 되시겠죠. 그럼 이제 요양보호사님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주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서명까지 하실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꼭 관리 책임자님이 확인을 해야 되세요. 왜냐하면 아까 주한 해니까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책임자님이 꼭 확인을 해서 제대로 작성이 되고 있는지 점검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변화 기록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이 상태 변화 내용이 계속 쌓일 거잖아요. 매주 작성하니까. 그럼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어르신들의 상태와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이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상담일지도 작성할 수 있고, 사례회의도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까지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상태 변화 기록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홍길동 어르신 6월 달에 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이렇게 달력처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상태 변화 기록을 매주 작성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작성을 하실 텐데 보통 센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 어르신들 상태 변화 기록해야 되니까 금요일마다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금요일날 작성하라고 했지? 근데 보니까 홍길동 어르신은 21일이랑 28일날 이용을 안 하셨네? 그러면 나는 7일이랑 14일만 작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주에 어르신이 하루라도 이용을 하셨으면 무조건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홍길동 어르신은 매주 하루 이상씩 이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상태 변화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금요일마다 작성하되 어르신이 금요일날 이용을 안 하셨더라도 그 주에 하루라도 이용하셨으면 그 일자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교육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홍길동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기본적으로 작성하면은 7일, 14일 이렇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셋째 주는 19일날 이용하셨으니까 19일날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뭐 26일날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29일 이렇게 해서 적어도 총네 번을 작성해야 됩니다. 최소 네번 작성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관리 책임자님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하세요라고 하면은 꼭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매주 혹은 매월 한 회라도 이렇게 상태 변화 기록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홍길동 어르신의 6월 주간 상태 변화 기록지인데요. 김요양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급여 제공 내역을 봤을 때총 적어도 4번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자를 보니까 6월 17일, 6월 14일, 그 다음에 19일, 29일. 실제로 어르신이 우리 센터를 이용했던 일자에 맞춰서 작성을 잘 하셨네요. 그럼 이제 내용을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편마비가 있어. 옷을 벗을 때 불편함이 있어. 항상 도와드려야 한다. 한쪽 손 사용 힘들지만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 다음 14일, 비가 계속 와서 기운이 좋지 않으셨다. 다른 어르신과 말다툼을 하셔서 진정시키고 말 것을 계속해드렸다. 화장실 이용과 식사는 잘 하신다. 19일, 식사량이 평소보다 줄어 여쭤보니 요즘 속이 좋지 않다고 하셨다. 센터장님께 보고하였고 천천히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안심을 시켜드렸다. 통증은 없으셨고 생활실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다음에 29일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어 식사도 평소량으로 돌아오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 특히 노래교실을 좋아하셔서 큰 소리로 즐겁게 부른다. 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내용이 되게 그냥 어르신이 관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 변화 기록을 작성하라고 하면 요양보호사 분들께서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어르신이 이를 보고 있었던 일들을 그냥 열거를 하면 됩니다. 뭐, 만약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냥 변화가 없는 대로. 뭐, 평소처럼 식사 잘 하시고, 화장실 잘 가시고, 다른 어르신들하고도 잘 지냈다. 뭐, 잘 웃고 선생님들하고도 대화를 잘했다. 쓰면 되시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르신이 가끔 뭐, 어디가 아프다. 아니면 오늘은 기운이 없다. 뭐, 졸리다. 아니면 식사를 평소보다 많이 하신다. 아니면 적게 하신다. 이런 조금은 만 변화도 있으면 작성을 하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상체 변화 기록을 통해서 뭐 다른 서류도 연계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시가 바로 이제 이런 거겠죠. 19일 날 식사량이 평소보다 줄어서 여쭤보니 속이 좋지 않다고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상태가 살짝 바뀐 거죠, 어르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보호자님, 어르신이 요즘 식사를 잘 적게 하신다.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느냐?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식사량이 계속 줄어드는 게 지속된다. 뭐 2주 이상 지속됐다. 그러면은 이제 사례 관리로 선정을 해서 어르신이 왜 자꾸 식사를 못 하시는지, 혹시 변비가 있으신가? 아니면 어디가 아프신가?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사례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 근데 만약에 봤더니 어르신이 어디가 아프신 거였어요. 질병이 있으신 거였어요. 그러면은 급여 제공 결과 평가할 때이 부분을 반영해서 어르신에게 계획서를 변경해서 작성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서류들과 연계를 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상태 변화 기록지를 이렇게 꼭 점검을 하셔야 되시겠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도 교육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여기까지 상태 변화 기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정리하면 상태 변화 기록은 매주 한해 급여 제공자가 서명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자는 이 상태 변화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점검하고요. 더 나아가 특이사항이 있다면 보호자 상담, 사례 관리, 급여 제공 결과 평가까지 연계해서 실시하면 좋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너무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꼭 요양보호사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상태 변화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변화 기록지 양식은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권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